네, 안녕하세요. 586 친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유공화 시민을 위해 좀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있었던 윤석열, 또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4자 TV 토론에 대한 얘기 좀 짚어보면서 우리는 뭘할수 있나, 또 윤캠프나 국힘은 뭘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백을 하자면, 예. 이 대선 구도가 사실 잡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1월, 그게 언제? 1월 3일, 4일, 5일. 뒤집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뒤집어지고 이준석 거의 반 골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선대본이 슬림화되고 예. 이윤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12월 달서부터 1월 초까지 쭉 빠진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국힘에 대한 장악력이 없다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줬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고 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3, 4, 5일 날 국힘에 대한 최소한의 장악력을 회복했다라는 걸 증명하고 그것이 계속 증명되는 한 지지율은 급속하게 회복할 거다, 다시. 예. 단한달 안에 회복할 거다. 지금 한달 안에 회복했죠? 40%대 후반대까지? 그렇죠. 뭐 일부, 거의 한 90% 그때 45, 6% 나오죠, 요새. 지지율. 95%. 그렇죠.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뭐 ARS나 뭐 따라서 이런 뭐 건. 그게 다른데 예. 40대 중반은 뭐 충분합니다. 그때도 그랬으니까, 12월 초에. 예. 한한달 만에 회복을 한 건데. 그래서 이게 구도가 그때 이미 잡혔다라고 봐서 저는 그걸 안 봤습니다. 그저께 TV 토론을. 제가 글 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후보들 떠들든 말든. 이거 판 정해진 거다. 이렇게 속편하게 생각을 하고. 어떠세요? 그거 보니까 관전평을 한번 해 주시죠. 뭐 저는 내선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순위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제가 제 관점에서는 윤은 상당히 기가 세고 압도를 전반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능선능대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는 좀 초조하고 멘붕에 빠진 듯한 그런 방어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색했다라고 하는 아니, 생각이 이재명 있고 중간에 말도 한 3, 4초 아 끊었대요. 말이 막혔대요. 마지막에 거의 그 약간 실성한 듯이 뭘 하다가 실성. 한 아니야 약간 그 했어요 그 표정과 갑자기 왜 저러나 그런데 한 3초 경제 대통령을 뭐 저기 지원해 주십시오 뭐 뭐야 저기 갑자기 두서없이, 두서없이 뜬금없이. 그 중간에 그 말을 며칠 못하고 그냥 마지막에 경제 대통령을 뭐 뽑아주십시오 한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갑자기 또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는 좀 양손 했다. 옛날보다는. 이적이가 나왔으면 재밌었을 것 아니, 같아. 원래 근데 사실은 뭐 심상정 후보가 씨가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그뭐 털린 이야기도 그냥 굉장히 확신에 가득 차서 뭐 그랬는데. 하여튼 저 옛날에 저, 착해진 심상정. 그렇고. 그 그래, 그리고. 다음에 역시 뭐또 저기 안철수 후보는 좀 또박또박 자기 전공을 살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공허했다. 뭐 그냥 편승하거나 아니면 그런데 큰 개성 없이 그냥 지나갔다. 뭐 그건 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뭐여서 지금 도는 얘기는 뭐야? 저기 뭐야? 이재명이는 말할 게 없어서 예. 차마 진실이 너무 끔찍하니까 말할 게 없어서 어버버버버. 그 다음에 안철수는 뭐 아는 척 하면서 어버버버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심상정은 모르면서 달변. 윤석열은 아는 것만 달변. 뭐 이런 평이 좀 돌아다녀요.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뭐 제가 생각보다는 아마 의외라고 했던 게 토론 이제 뭐 대선 토론 이제 처음이잖아요. 이거는. 또 이재명도 처음이지만 워낙 또뭐 이재명은 달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러저러 주워 담는데 아주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공세적으로 그 구체적인 지식까지 같은 걸 충분히 하고 하여튼 적절하게 능선능대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잠깐 세뇌 탈출 좀 도와달라는 말씀 잠깐 모시면서 하겠습니다. 잘구 동료. 저희 신한은행 140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되게 눈치채시겠지만 세뇌 탈출이 기본이 노딱입니다. 기본이 노딱이고 좀 빠르면 한 하루 정도 지나서 24시간 지나서 광고가 붙는 초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좀 재수가 없으면 일주일 지나서 초딱으로 바뀝니다. 뭐 유튜브에서 안 쫓아내 주시는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글로벌리스트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텍과 많이 도와주십시오. 요새 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이제 모시면 나는 이제 요새 조선일보가 가관이죠. 그렇죠. 네. 저는 조선일보의 주필이 진중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뭐 진중권 선생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뿅. 그러더니 드디어는 김어준까지 인용을 해 이제. 왜 그런 것 같아? 김어준, 진중권 이런 사람들을 막 인용하는 거 보면. 물론 칼라는 다르죠. 진중권은 많이 착해졌고. 모르겠어요. 권력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그 힘 혹은 권력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는 건지 그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이스테블시먼트 우리가 이 제도권이라고 해왔던 쪽에 계속 길들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빠져있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흠집내가지고 흔들고.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순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놀 수 있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의 순치. 예, 그렇죠. 우리 입장의 순치가 우리 아니고. 좀 그런 의도가 좀 보이죠, 조선이. 그래서 요새 제일 착한 건 사실 동아일보야. 동아일보는 뭐 그냥 저기 뭐야 조금 좀 뭐 들쑥날쑥 하는데. 예, 그래도 착해졌어. 조선이 좀 아주 얄밉고 중앙은 마탱이가 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조선일보가 김어준의 그 관전평을 딱 또 이렇게 대서특필 인용을 했습니다. 지지율 출렁거릴 것 같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대선 후보 TV 토론 관전평. 저건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김어준은 내놓은 이재명 바입니다. 그렇죠. 내놓은 이재명 쉴드 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거 토론 보니까 이재명 지지율 왕창 깨질 것 같습니다. 그 소리예요,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노멀하게 뭐 한 10년 전에 조선일보 같으면은 윤 후보 제가 판단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선전을 잘했고 믿음직하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저쪽에 아주 그 희한한 친구를 하나 들어와서 뭐 너 그래봐야 그렇게 지지율 안 올 거야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김어준이 하나 끌고 들어와서. 들어와서. 자, 윤희 배틀이 되게 그 주요 포인트가 뭐였어요? 많이는 아니었고 두 포인트가 제일 중요했는데 하나는 뭐 대장동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뭐 딱 그 말하자면 저기 그 대장동 사건의 그 이재명의 그 이 위치. 를 딱 정해놓고 이거냐 저거냐 사실은 너 알고 설계했냐? 알고 설계했냐? 아니면 무능해서 그 일 벌어지게 내버려 둔 거냐? 아니 뭐 이제 조금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어차피 그게 큰 이 민관 같이 하는 공영과 민간이 같이 하는 거니까 민간에서 자금을 끌어 들어와서 개발을 할 것 같으면은 사업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리스크. 사업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 뭐 이런 걸로 봐서 3억 5천 넣은 친구한테 거의 조 단위로 뭔가를 보장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또 조 단위의 결과가 나왔다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답을 못하고 뭐 딴소리를 했어요.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딱 코나로 모른 거 아니야? 코나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네가 설계한 거냐 알고. 설계한 거냐. 아니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무능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냐. 결국 그렇게 물은 거예요. 포인트를. 근데 그렇게 포인트는 그런데 표면상. 표현은 그렇게 안 하세요. 표현은 그런데 A와 B와 동일한 걸로 저는 느껴졌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동일한 거예요 그게. 그게 동일한 거란 말이야. 그게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 범죄적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알고서 했냐. 범죄적 결과가 나올 거라고 모르고
그걸 그냥 멍사 모르고 간 바보였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살인자였냐 바보였냐 그렇게 물은 거야. 그렇죠. 근데 결과는 뉘앙스는 그 점잖게 묻지. 어쨌든 간에 그 자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부산은행이 어떻고 뭐 딴 이야기 하니까 이렇든 저렇든 당신이 시장이었지 않아? 딱 그 결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장동에서 많이 몰아붙였고 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논점은 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네. 이 선제 타격하고 네. 뒤에 이제 사드도 있었는데 네. 선제 타격에 대해서 그거 전쟁광 아니냐 이게 막 이제 저쪽 진영에서 뭐 맨날 하던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념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고 예예예 예, 예, 예. 전쟁광이다 아니다. 뭐 억지다. 맨날 뭐 그 싸움하는 거 그렇게 싸움. 그렇게 프레이밍하지 상대방. 그렇죠. 아 저 같은 사람을 상대방은 부를 때 극우 전쟁광이라고 부르거든. 그렇게 프레임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걔들은 그 프레이밍 그 도장을 찍지 그 예, 낙인을. 예, 예, 예. 자. 그래서 심상정은 이재명을 좀 공격을 했나? 왜 그러냐면 제가 2012년에 예, 예. 홍준성, 이정희. 예. 이정희가 그때 문재인을 좀 공격을 했거든. 공격을 하다가 막판의 결론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해서 표를 박근혜 후보한테 몰아줬지. 몰아줬죠. 예. 정말,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이, 변호사지 그 양반. 서울법대 나와서. 그럴 거예요. 아, 이 변호사님, 이 전 당수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심상정인데 그걸 못 하더라고. 못 했을 거야. 어땠어요? 그날 태도가. 어제. 아니, 뭐 이제 어제 처음이니까 뭐 그런 건 안 하고 이재명 쪽에 뭐 그 옛날에 뭐 이정희 씨가 저기 저 문재인 공격하는 수준 좀 약하게 굉장히 좀 이제 좀 뭐라 그러나 그 좀 심파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뭐 촛불 들고 같이 뭐야. 했는데 이 꼴이 뭐냐? 했는데 이 꼴이 뭐냐? 그럼 문재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 그건 이재명에 대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민주당을 공격하는 민주당을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특이한 이 범죄 혐의성, 이재명의 특이한 행태에 대해서 심상적 공격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했어. 공격 안 한 거야. 봐준 거예요. 그리고 윤은 공격했나 심상정이? 사드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해서 배치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별로 그렇게 정확한 구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개성에 배치하면은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데 지금 사드는 실효적인 북핵에 대한 뭐 그게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심상정 특유의 그 아주 확정적인 자기 지시를 뽐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은 이제 다각도로 사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예, 윤석열이 얘기 안 한 거는 사드는 중국 여기다 칼을 대는 거거든. 그치? 우리 다음에 그러니까 북핵이 만약에 중국 도발이다라고 본다면 예. 사드 배치하는 게 맞죠. 당연히. 예, 근데 안철수는 어떤 태도였어요? 이 메이저 두 후보에 대해서. 나는 뭐 윤을 직접 공격한 건 없고 제안하고 서로 합의하고 있는 거. 이는 공격했어요? 아니? 공격을 하나 했죠. 그것도 이제 이를 공격한 게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민주당? 산불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4대 프레임으로 나는 이런 거 공격 상당히 좀 심한 말 조금 이제 안보 우파 흉내를 좀 냈어. 안철수가. 그렇죠. 예, 예, 예. 자, 보면은 지금 이재명은 안보 우파로 정면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장동이라든지 범죄적인 거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심상정이나 안철수가 이재명을 그런 종류의 정면 공격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상정은 윤만 공격한 거고 실제로는 사드 가지고. 그렇죠. 예. 안철수는 이재명 공격하는 척 코스프레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재명이 이제 실리 국익 외교를 하겠다. 뭐 네. 그다음에 뭐 실용주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사실은 저기 심상정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가 상한 뭐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 에이, 그 정도면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에서 상대방 지금 피가 질질 흐르는 상처에 대해서 그거 막대기도 한 번 안 찌르는 게 그게 무슨 공격이야. 그렇죠. 네, 맞아요. 봐준 거지. 봐준 거지. 에이, 그렇죠. 마음이 너무 착하다니까 우리 조박사.
지금 이재명이 여기서 여기 옆구리 터져갖고 창자 나와 있고 여기 옆구리 터져서 창자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 맞습니다. 나같이 성격 악랄한 놈은 거기에다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래요. 그거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야? 심상정 안 쳐. 어제는 굉장히 점잖게 했어요. 다 전체적입니다. 대신에 저기 아니 점잖게 윤석열... 표현은 하더라도 그 이슈를 안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맞아. 해경공 카드나 혹은 아니 해경공 카드는 윤철수는 못 안 건드리는 게 아 윤철수랜다 윤석열은 안 건드리는 게 맞아. 근데 심상정은, 그러면 심상정이나 안철수는 바로 옆에서 칼 넣어야지 안 그렇죠. 넣잖아. 그 얘기는 봐줬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짬짬이야. 짬짬이야. 내가 보기에는 짬짬이야. 저는 안철수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좀 예? 좀 다르게 봐요. 자, 그래서 근데 국민들은 지금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사소한 거에 뚜껑 열리거든. 그렇죠.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사소한 거. 예, 예. 이게 해경공 법인카드하고 에르메스 로션 뭐 이런 걸로 뚜껑 열린다고. 너무 분명하죠. 나는 내가 크리스찬 디오르 애프터쉐이브 그 향 좋아하거든. 근데 비싸서 안 쓰거든. 뭐 자기가 비싸서 안 써. 아니 뭐 유재명 씨가 뭐 자기가 사다 쓰면 눈물 가나. 근데 아니 이거는 법인 카드인지 자기 카드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비서가 사갖고 목욕탕 안에 넣어두고 쓰던 거 남은 거는 따로 모아서 거실에 뒀습니다라고 비서가 보고까지 해. 그 비서가 공무원. 아 그 뭐. 아 그거죠. 뭐 에르메스를 쓰든 뭐 크리스찬 디오를 쓰든 뭘 쓰든 간에 근데 굉장히 사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 비서까지 시켜가지고 사가지고. 그러니까 사적인 건데. 평소에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좀 저게 뭐야 그 좀 뭐 예산은 좀 빡빡하지만 오늘 이렇게 근사한 에르메스 넥타이 매고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자랑을 하는 혹은 그런 걸 인정을 하는 그런 풍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나 소년공이었습니다. 하고 찔찔짜고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던 놈이 아니다. 찔찔짜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욕실에는 에르메스 로션 그럼 뭐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죠. 아, 민감하죠. 뚜껑이 열리죠. 저걸 없는 척하고 말이야. 뭐, 형수 뭐, 찢는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지. 뭐, 이런 사람이 뭐 저러고 사냐. 거기다가 이제 그 카드는 참 수법이 다양합니다. 아, 예, 다양합니다. 일단 사용한 두 가지, 사용한 수법, 그 다음 사용하려고 시도했다가 못한 수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카드, 바꿔치기로 이제 들켰죠. 네. 정육점에서 이제 개인 카드 결제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경기도에서 이 법인 저기 저 네. 카드로 교체를 하고 바꿔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이제 오늘 또 뭐 나온 거 보니까 그 정육점에서 물건을 이제 고기를 샀는데 옆에 그 식당에 가서 카드 결제하도록 이미 했던 모양이야. 근데 이제 요걸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쓴 정상적인 듯 보이는 카드도 이게 정상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슈퍼 가서 물건 사놓고 저역점 가서 물건 사놓고 저역점 주인한테 옆에 있는 식당에서 카드 끊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상에는 식당에서 손님이랑 먹은 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상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도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저 이제 매입처 바꿔치기거든. 매입처. 전 그래도 이 배모 씨가 이 카드 이 총괄 관리한 배모 씨가 참 고마운 게 마지막 선은 지킨 것 같아. 근데 뭐 신문에는 뭐 그냥 카드 깡이라 나오대. 근데 배모 씨가 한 거가 뭔가 했더니 저 매입처 바꿔치기 저런 걸 카드깡이라고 불렀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근데 우리가 저 험하게 인생 산 놈은 진짜 카드깡이 뭔지 알잖아. 우리요. 저도. 아, 저는 알아. 아, 저도 뭐, 저도 대충 알기는 아는데. 네. 그게 원래 사실은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가짜 매입을 가짜로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받는 거예요. 그 상당한 그 수수료를 많이 떼고. 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산 전자상가 가서 냉장고를 산다. 네, 예. 그러면 아 그거 저 부가세 붙으면은 220만 원이고 부가세 없이 현금이면 저기 뭐야 그 200만 원에 가져가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상대방이. 네, 예. 그럼 상대방은 200만 원의 무자료 거래로 준 거거든 저한테.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방은 그 200만 원어치 뭔가 자료를 매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 어떻게 만든 거냐면 돈 급해서 카드 들고 용산 나가면 깡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냉장고 산 걸로 긁어 220만 원. 내가 받는 거는 부가세 별도 20만 원 떼놓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중에 180만 원 받아. 그러니까 10% 뭐. 아니죠. 그것도. 즉, 예, 그렇죠. 내가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업체 같으면 환급 받지만 개인 같으면 40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날라가는 거죠. 네. 거의. 그러니까 살벌한 그게 카드깡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는 데들이 고리채. 전자, 그러니까 이 소비자 상품이랑 관계된 거래. 전자. 네. 그리고 이거 특별히 악랄하게 대량으로 하는 놈들이 옛날에는 쌀 장사. 쌀이 부가세가 없잖아. 무자료 거래 아니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쌀 가지고 이 짓을 한다. 깡을 돌린다. 그렇죠. 이제 뭐 사바다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뭐 어느 사회든지 간에 비슷한 건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그러니까 카드 바꿔치기 매입체 바꿔치기를 배모 씨가 그냥 카드깡이라고 그랬어. 예, 그러니까 배모 씨가 그래도 순진한 거야. 이건 어, 카드깡이 아닙니다. 아니, 배모 씨. 배모 씨가 한 거는 매입체 바꿔치기 카드 바꿔치기예요. 카드깡은 좀 더 살벌합니다. 내가 카드깡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전자상거래 막 시작했을 때 2000년, 2001년, 2002년경에 제가 전자상거래 업체에 있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어떤 그 영업하는 애가 들어왔는데 사업 개발하는 애가 아, 매출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올리냐 그랬더니 아, 농산물 거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려봐 그랬더니 이 녀석이 결국 한 짓이 뭐냐면 그러니까 깡업체한테 매출 자료 팔아주는 거란 거야.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 있다가 야 이거 진성 거래 아닌데 이거 나중에 뭔지 몰라도 큰일 생기는 거야. 하지 마. 나중에 그거 몇 년 후에 타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곤욕 치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일상 금융 뭐 큰 네. 것든 작은 것든 굉장히 숨가쁘게 많이 말하자면 이.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요새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예. 그 만약에 이 배모 씨가 진짜 카드깡이 이제 그 배모 씨가 용어를 잘못 쓴 건데 예, 예. 배모 씨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카드깡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매입처 바꿔치기를 카드깡, 매입처 바꿔치기는 카드깡 아니고 현찰이 와야 돼 자기는. 예, 예, 예. 이게 이재명 경기 법인카드 갖고 이거 경기도 법인카드 이것까지 했으면 정말 가관이었어 가관. 이제 이지사가 어, 야 2천만 원만 들어와. 배씨가 예스 카드 들고 나가서 깡업체 가서 막 긁는 거야. 아, 냉장고도 뭐, 사고 못도 사고. 그저 여기 또 성남시장이었는데 그래. 경기도지사인데 그 정도 가오면은 그런 깡은 안 하나? 아이고 거기까지는 그런 말에 그렇으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신용카드 회사가 이제 경기도에 이제 카드 발행해 줄 때 그 사용자가 이재명 씨 아니죠 혹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뭐 공공연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저기 뭐 여기까지는 안 간 겁니다. 아, 그 연출로 관시로 한 그 지역 화폐 이거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쟁점은 안 했는데 뭐 그 큰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역 화폐는 낙점 먹는 놈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그거는 저기 그 상품권 지역 화폐 이거는 낙전율이 한 5에서 10% 사이예요. 그리고 커요. 그게 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전혀 자격이 없는 회사인데 뭐 지금 뭐 성장률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쟁점이 사실은 사드죠. 네, 사드죠. 사드. 사드는 사실은 이건 미사일 방어 체계 MD랑 연결이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윤 후보가 이제 사드 추가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이한테 코치를 받았는지 그 뭐야 사드 추가 배치 여섯 자 해가 짜를 해서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쭉 이제 뭐 윤이 그리고 그때 발언이 네. 북한과 중국의 4대 굴종할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런 발언했죠. 했고 이게 이제 메시지가 사드 이게 대통령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직접적이든 묵시적 간접적이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어제 심상정 씨가 그 얘기했어요.
대통령 후보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거든. 이거 완전 그렇죠. 반중 메시지거든. 중국 그 목 아래다 칼 갖다 대는 그런 메시지인데 자, 중국한테 보내는 건 뭐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북핵 제어해라. 그거 안 하면은 사드 더 깔고 조금 더 나가서 MD까지 사실상의 MD에 합류한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 네. 너희 지금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사실 너희 중국 도발인지 우리 알아. 너희 그 제어 안 하면 안 그만두면 우리는 사드 더 깔고 미국 MD에 우리 참여할 거야. 사실 그 메시지예요. 최근에 미국의 전문가들 이제 직접 뭐 정책 담당자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에는 최근에 왜 극초음속 그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전에 핵 그다음에 ICBM 뭐 여러 가지 이제 핵 무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거의 중국 기술 이전도 아니고 완제품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네, 그럼요. 미국 전문가들 쪽에서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한테는 그 메시지고 미국한테는 무슨 메시지야? 윤의 발언은?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한테 개기면은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이 MD 참여한다 그 얘기. 한미동맹의 그렇죠. 최고 형태 최고 메시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그럼 국민한테는 저게 무슨 메시지예요? 현재 중국 북한 지금 계속 저렇게 해서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아주 그냥 위안스카이 같은 짓거리를 그냥 대사가 하고 난리를 치고 우리 주권 개입하고 뭐 이러면은 MD가 차라리 안전한 거 아니냐? 사드 MD가 차라리 안전하다. 어? 왜? 왜냐하면은 필사적 성이죠. 왜냐하면은 대마불사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뭐 대마불사라고 하지만 대마불사는 미국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 직접 이해관계가 여기에 걸리는데 미국의 이해관계가 여기에 정확히 걸리면은 단순히 이 조공의 예? 주변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의 네, 결정이 그, 예.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못하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국제유치하게 이야기하는 억지입니다. 억지력이죠. 억지력이죠. 디터런스지. 제 뺨 때리다가 큰 놈한테 몽둥이 맞아 이런 거죠.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짚어보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 중국을 자극하면 경제를 망친다. 우리 조선일보도 저런 소리 했었어. 아 그럼 뭐 이제 저기 트럼프가 미중전쟁 벌일 때 그 미중전쟁 함부로 끼어들면 중국 자극하면 우리 경제 망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한 몇 년 전까지 트럼프 이재명이랑 조선일보랑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뭐 그냥 네. 이 정치적 선전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그 일종의 협박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뭐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저 무식한 소리거든요. 전쟁 나면 민간인 훨씬 많이 죽어. 많이 죽죠. 민간인의 인구 구성비 보면 장년층이 훨씬 많아. 그렇죠. 노장년층이. 더더군다나 지금. 핵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저 그냥 무식한 소리예요. 옛날에 같이 뭐 군인이 제일 덜 죽어요. 탱크하고 탱크하고 뭐 소총 가지고 전선 만들어 놓고 뭐 쏘면은 뭐 군인의 그 어떤 그 신성한 죽음, 희생 뭐 이런 걸 이야기되지만 지금은 핵 폭탄이 혹은 미사일이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시기고. 자, 전쟁이냐 평화냐 뭐 이런 구호인데 저거가 제일 먼저 등장한 때는 언제죠 우리가? 그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아마 광고에 쓴 거 같습니다. 예. 예. 2002년 노무현의 대통령 후보 광고. 광고.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냐. 예.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저게 왜 그러냐면 2010년 그 3월 26일. 3월 26일이 우남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2010년 예, 예. 3월 26일 날 천안함을 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예, 예. 그 남북 긴장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를 가지고 박살을 냈죠. 그렇죠. 예. 그 MB 정부를. 예, 그렇죠. 이게 그때 이제 역북풍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예. 말하자면 전쟁 위험성을 천안함의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살살 굴어야지 강하게 나가면은 전쟁 난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하고. 저게 이제 그 소통 환경이랑 좀 관계가 있어요. 예. 예. 2010년에는 쟤들이 카톡은 없었고 그렇죠. 트위터랑 페이스북인데 예. 그걸 다 왼쪽 애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 소셜 미디어를 소셜 미디어. 예. 그다음에 게시판은 원래 왼쪽에 장악하고 있었고 거의 예. 80-90%. 그러니까 천안함이 터졌을 때 괴담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뭐 버지니아 택의 무슨 교수가 뭐 저기 산화 알루미늄은 그거는 뭐 어뢰가 폭발했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발표한 그러면 이제 한겨레는 오마이가 크게 싫어 경향이. 그러면 그거를 그걸로 SNS를 잡아 돌려요. 그렇죠. 그럼 SNS에서 뭐 예를 들면 공지영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또 조중동이 받아줘. 그럼 그게 그 다음엔 방송사로 튀어. 이러면서 무한 증폭을 해요. 이게 괴담이. 증폭 기자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천안함 터지고 나서 한 두 달쯤 지났을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도 굉장히 놀랐어요. 국민의 90%가 지금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태극기 들어서 탄핵 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깨신 거야. 2010년으로 1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국민의 90%가 2010년 5월로 돌아가 보면 6월 초로 돌아가 보면 국민의 90%가 천안함은 조작이거나 미군이 저지른 거다라 그랬어요.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나 평화냐 빵 저렇게 걸고 나가면 선거 이기지. 그 나는 이제 저기 뭐 아 무서웠어요. 무서워. 교수로서 이제 군인들을 좀 많이 가르치고 장군들도 많이 가르치는데 천안함을 그날 그 발표가 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저는 비교적 정확하게 그 말하면 조사가 되기 이전에 메커니즘을 충분히 제대로 판단을 했어요. 나는 뭐 잠수함에 가까운 밤잠 잠수함이 이 저기 황해 우리 저 저쪽 쪽에서 공해에서 영해 쪽으로 침투해서 말하자면 언닉 하고 있다가 이게 그 자리가 백령도 바로 저기 백령도가 뒷편이지 보면은 백령도의 좌편이에요. 네네 좌편을 좌편에 그 상당히 수심이 있는 데거든요. 네. 수심이 있는데 뒤로 와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때 내 판단으로는 침투 엄폐 타격 도주 이런 거고 그게 이제 위치가 말하자면은 천안함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배입니다. 그 큰 배에 말하자면 센터를 맞춰서 동강을 냈죠. 동강을 냈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누가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교담이 나왔고 여러 가지 정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거의 절대다수들한테 한 번쯤은 그 의심이 가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디어 환경이 그러니까 소통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예. 예. 이 그때 조중동 조선일보 특히 네. 그때도 조선일보 맨날 진중권 공지영 인용할 때야. 그래요. 예. 오늘 진중권이 오늘 이회수가 오늘 공지영이 피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기 이상한 신문이에요. 진짜 이상한 신문이야 저 신문.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걸 조작했다라는 그 상상 자체가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를 그냥 잡아 돌리는 거죠. 언론과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이 다 쟤들이 100% 다 거의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루머에 속은 거예요. 90% 80% 이상 나와요. 네. 그 당시에 루머에 속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한 번쯤은 쇼크를 받죠. 그 상태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그거 때 제일 많이 천안함에 대해서 끝까지 루머를 퍼뜨린 사람이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 박선원이에요. 그렇죠. 박선원이 그때 브루킹스 연구소에 그 가 있었을 텐데 나중에 천안함 괴담을 끝까지 주장하는 책을 했을 때 그 편집인인가 책임 편집장인가 주요 집필자인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지금 국정원을 쥐락펴락 흔들고 있어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참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그 저기 성공도 아니고 외국 기호하고 아무튼 희한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가 보면 예, 예. 전쟁이냐 평화냐 이거는 노무현 때하고 2010년 예. 천안함 직후에 저희들이 썼던 구호인데 예. 이걸 12년 후에 지금 이재명이 사실상 다시 쓰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거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그게 뭐 우리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위협의 내용이 저쪽이 말하자면 자살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거 안 먹히는 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면 미중 대립 구도가 트럼프 때 잡아놨는데 네, 그 이야기죠. 예. 이
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먹고 사는 방식이 세계화돼 있기 때문에 예. 이 미중 대립에 대해서 눈치를 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 상당히 정상화됐어. 이 사고방식이 우리가 미중 밀월이면 그다음에 한중 밀월되고 한중 밀월되면 침북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상한 사람들만 반복으로 남아. 저나 저기 조 교수님 같이 팔자 센 사람들만 그 와중에 반복한 거지. 보통 사람들은 미중 밀월 그러면 한중 밀월이고 한중 밀월 가면 침북이에요. 그렇죠. 북한 용인이라고. 예. 보통 사람들은 그게 대세였던 게 뒤집혔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배경에 깔려 있고 두 번째는 유튜브나 카톡이나 뭐 이런 그 소셜 미디어 이게 굉장히 커요. 왜 조중동의 그러냐면 말이 해주지 않는 거, 조중동이 왜곡하는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네, 많이 그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 쪽에서는 우리가 안 안 밀리거든요. 밀리죠. 안 밀린다고요. 이게 50%가 넘어야 안 밀리는 게 아니라 진실은 30%만 돼도 안 안 밀려요. 밀려요. 이게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이 증폭되는 사슬이 있어요. 이 고리가. 예. 회오리가 있는데 증폭돼서 가다가 진실에 부닥쳐서 툭 떨어져. 에너지 주니가. 다시 시작해서 좀 부풀다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 안 먹혀요. 이게 저항이 있으면.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나 이 소통 환경 때문에 쟤들이 이런 거짓 선동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야.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체적인 세계 정세와 지정학적 조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같다. 두 번째는 소통 환경이 이제는 거짓이 안 먹힌다. 그래서 이재명 씨, 그안 먹히는 거 갖고 그렇게 자꾸 할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은 좀 머리가 좀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거가 아마 그럴 겁니다. 뭐 되게 지금 뭐 여든 야든 간에 한국 정치가 그 좁은 의미의 여야에 뭐 그냥 틱택 뭐 포함해야 뭐 북한, 평양 요소 뭐 정도만 생각을 하지. 미국과 중국 세계가 움직이는 구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근데 일반 민중은 안 그랬다니까, 일반 민초는. 일반 민초들은 그냥 특히 체감으로 느껴, 체감. 체감으로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뭐그 체감에 굉장히 빨라.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제 뭐야 그 중국과 미국의 한 5년, 6년 뭐 사이에 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 뭐야 일반 사람들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이제 이 대립각과 대립 구도가 뭐 조선일보든 뭐 조중동이든 뭐 KBS, MBC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의 도발이 도를 넘었고 그다음에 미국은 굉장히 약체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충돌 각으로 지금 완전히 구도가 잡혀 있고 그다음 평양은 이 최대 압박에 의해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말하자면 중국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그런 정도를 감을 의외로 전문가들이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저것만 느낍니다. 보면 알아요. 제가 그 반중 서적을 내봤잖아. 중국은 괴물이다. 그때 이제 그 교보나 이런 서점에서 하는 얘기가 반중 서적이 잘 팔립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잘 어제 팔린다는 그 얘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물론 잘 팔린다는 게 무슨 망고는 생뚱맞은 아닌데. 이야기인데 저 사드 배치를 우리가 사드 구입 배치를 추구하겠다라고 수도권 뭐뭐 해서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미 청년들은 그럼. 세계 구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이 우리 지금 뭐, 기존의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못해도 예. 체감적으로 그렇죠. 중국이랑 충돌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사드 얘기로 돌아가면, 사드는 사실 광해 음해에서 미사일 방어의 일부죠. 그렇죠.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서베일런스인데 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레이다. 레이다. 네. 레이다 그 감지 능력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렇죠. 넓으니까. 그, 사실 이게 미사일 방어의 일부인데, 그, 한국에 만약에 사드가 이게 몇 포대가 딱 깔려버리면 중국의 ICBM이 미국을 갈수 있나? 못 가죠. 못 가요. 중국의 지금 동풍 계열의 ICBM은 네. 지금 뭐 성주 배치 사드든 또 새로 배치될 사드든 가장
근거리에서 조기 감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저기 뭐 여러 군데에서 요격할 수 있는 초기 그걸 제일 그래서, 정확한 예, 그 한국의 네. 지수, 예, 군사적 위치가 네. 한국의 사드나 MD 그러니까 네. 이 미사일 감지를 딱 깔아버리면 중국이 미국을 미국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요. 없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딱 그거거든요. 그러면 야, 중국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못 가냐? 이제 이 질문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이거든. 중거리. 그래서 못 가요. 미국까지 본토까지 못 간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국방 전략상에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사드와 MD에 참여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요새 최근에 네. 아마 트럼프 때 들어와가지고 북한 핵 때문에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가 왜 확장된 핵 억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확장 억지라고 했어요.